군관공부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역사상 거의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설의 뮤지션 커트 코베인. 커트와 밴드 너바나는 90년대 초 거칠고 강렬한 톤과 펑크의 에너지를 인상적인 멜로디와 결합한 음악으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그런지와 얼터너티브 록을 주류 음악계에 선보이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커트 코베인은 다양한 팬더의 기타를 연주하였으나 네버마인드 투어와 스매스 라이크 틴 스피치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제규어와 머스탱이 그를 상징하는 기타로 나왔습니다. 커트는 1993년 팬더 커스텀샵과 함께 그가 가장 좋아하던 이 두 악기를 합쳐 제그스탱을 디자인하였습니다. 팬더는 너바나의 전설적인 앨범 네버마인드의 30주년을 기념하며 당시 오리지널 모델과 같은 사양으로 제그스탱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커트 코베인이 상징적인 기타인 제그스탱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제그스탱만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김현은 도덕책. 이 인간은 어디까지? 저는 제그스탱을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커트코벤을 진짜로 좋아했었고, 저는 이 커트코벤이 있었기 때문에 무대에 설 수 있었다라고 감히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세대이고, 이 은총 씨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플레이를 소화할 수 있는 연주력이 없었기 때문에 3코드를 가지고서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뮤지션입니다. 제그스탱, 제가 썼었던 모델은 이 펜더 재팬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바디가 베이스우드로 제작된 기타였어요. 소닉 블루 컬러를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펜더와 커트 코베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커트 코베인이 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다룰 시그네처 기타는 이 젊은 락키드들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기타여야 된다라는 걸 조건으로 걸고 자신의 시그네처 모델을 제작을 했습니다. 대단한 뮤지션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커트 코베인이 이 개발세발 손으로 그리고 사진을 잘라 오려붙어서 제그스탱이라는 기타를 디자인한 그 이미지가 아직도 구글에서 찾아보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머스탱의 이 바디 사이즈랑 이 윙 모양과 이 제규어의 이 비대칭 엉덩이 같은 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 제그스탱을 탄생을 시켰는데, 실제로 커트 코베인 자체도 이 제그스탱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뭐냐면 커트 코베인이 직접 디자인한 기타이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뮤지션이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 기타를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커트 코베인의 정신이 녹아있는 기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이 제그스탱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야말로 그 아티스트를 위한 그 아티스트에 의한 기타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고, 뭐 커트 코베인이 아마 말하자면 뭐 입만 아프죠. 뭐 대단한 뮤지션이고, 뭐 커트 코베인 너바나 음악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너바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립춘이라든가 스멜스 그리고 또 뭐야 그 곡 제목 기억 안 나는데 그 몇몇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찍는 곡들은 들어봤죠. 그러니까 뭐 제가 너바나 CD를 사서 음반을 즐겨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곡을 하나 두 개씩 CD로 꾸어가지고 저희끼리 뭔가 송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이제 유행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CD 플레이어에 넣어서 듣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바나 음악이랑은 딱히 접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행이 또 나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잭슨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기타 리프가 뭔가 많아야 우리는 뭔가 기타를 친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린데이 곡도 한 번도 무대에서 연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밴드부 시절에 뭔가 남들 하는 건 하기 싫어했었고, 1학년들이 연주하는 곡이 너바나랑 그린데이고, 네, 그러니까, 2학년부터는 엔터 샌드맨은 쳐줘야. 네, 뭐 하여튼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그냥 일단 1학년 때부터 뭐 오지 오스본이라든가 뭐 메탈리카 뭐 빡센 학교였네. 그리고 뭐 저기 뭐야 파이어하우스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 뭔가 이 그 벌써 뭐 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드락에 이제 전통 하드락 쪽에 많이 가 있었고, 뭐 그리고 이제 막 드림샷도 풀면도 막 이런 거 연습하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뭔가 이 기타 연주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시기였.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당시 때도 아이버네즈 1680 이런 거 쓰고 아니면 이제 깁슨 이제 레스포를 이제 두 대를 썼었는데, 그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 저가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제가 팬더랑은 접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기타를 치면서 그냥 드는 생각은 정말 어떻게 이 기타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낸 것인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어쩌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심플한 게 어떻게 어쩌면 가장 완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제 제가 뭐 너바나 사운드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냥 뭐 치면 나겠지라는 어느 정도의 감은 있지만
그런 그 피 튀기는 연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신을 녹아내는 그 마치 그 라디오헤드 크립에서 그 기타 솔로 보면은 뭐 거의 광기 어린 뭐 별 거 없는데 뭐 이거 녹음할 때 뭐 거의 손톱에서 피 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 아티스트들의 정신이 녹아 있는 악기지 않나 이거야말로.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또 역사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 제그스탱을 다뤄봤을 때 이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스타일의 기타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만나본 제그스탱도 역시나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그래서 이 디스토션 페달을 물렸을 때 이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듯한 그 야생미 넘치는 사운드, 그러니까 이 잭슨이라든지 ESP 같은 그런 이제 중중대는 사운드가 아닌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뭔가 정말로 이 락스피릿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적잖이 감동한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나는 너바나 아니면 정말 못 살아 라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버마인드 네. 앨범이 나온 지 30주년이 됐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푸파이터스의 드러머가 작곡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다양한 의미가 있는 해인데 이 커트 코베인 시그네처 제그스탱 커트 코베인이 직접 디자인한 기타는 한번 정도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